4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작은 분식집. 그곳에 쫄면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린 슈퍼머니 있습니다. 쫄면은 내하고 같이 가는 인생. 40년 쫄면 외길 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슈퍼머니를 찾아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가게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가게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됐어요. 여기 40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40년이요? 네네.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그 가게를 찾아갔더니 간판에 빵이란 글자부터 보이는데요. 무려 40년 전통을 자랑한다는 이 집. 빵집인가 싶어 들어갔더니 정작 간판에 있던 빵은 안 팔고 쫄면이 주 메뉴라고 하는데요. 오잉? 과연 이곳엔 어떤 사연이 있을지. 오, 오늘의 김치. 주인공. 안녕하세요. 김순자 슈퍼우먼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쫄면과 빵 잘하기로 경주에서 유명했지만 점점 힘에 부쳐 이젠 쫄면만 하게 됐다는 슈퍼우먼. 쫄면하고 빵하고 같이 시작했다고. 처음에 이제 한 1년은 빵만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때는 또 학생도 이거 많았어. 근데 지금은 없어요. 두 번밖에 없어. 옛 추억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기에 간판을 바꾸지 않았다네요. 예. 사모님 스마일 아이가 그러고 스마일. 진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스마일. 아니 근천 대표 스마일. 아, 예. 경주 대표 스마일 맞습니다. 여기 오면은 쫄면도 쫄면이지만은 웃는 그 마인드가 우리한테 너무 이게 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반갑다고. 좋지 뭐. 좋지 뭐. 40년 동안 또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쫄면의 맛이라는데요. 슈퍼머니 실력 발휘에 나섭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이건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막 딱 보고 감각으로. 아, 제일 어려운데요. 오랜 세월 하다 보니 몸에 배었다는 과정. 40년이니까요. 둘둘 말아 대충 그릇에 담는 것 같아도 그 양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직접 저울에 재보니 첫 번째가 603g. 다음이 602g. 오, 좀 작아 보였는데. 그 다음은 605g으로 5g도 안 되는 오차인데요. 우와. 전 605g 하네요. 만든겨. 아이고. 80m. 나 대충 하는데. 40년 동안 해놔놓은 그게 딱 그게 됐는가 봐. 배고픈 학생들에게 뭘 더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렴하게 더 많이 줄 수 있던 쫄면을 시작했다는데요. 여보세요. 네. 형님, 이제 못 알아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가 들으러. 이제 다른 40년 됐죠. 40년이요? 우리 내가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250원. 맞다, 250원. 아니, 안 그래도 250원. 너무 좋고 보고 싶어 했어요. 와, 역사가 대단한 분식집이네요, 진짜. 까까머리 학생 시절이 떠오릅니다. 딱히 옛날 것만. 그렇다면 슈퍼우먼은 어떻게 이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진짜 옛날에는 막 다 못 산다, 이제. 그렇게는. 그 뭐 의아다 보니까 또 아저씨가 자꾸 장사를 해보자. 그나 장사 안 한다 이러고 그러다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장사하기로 하고. 가위바위보요? 그래요. 내가 접두. 아이고. 장사를. 그래가 장사를 시작해가. 나도 공부도 못 시키지. 그래가 시작했는 게 그만이 오래 해줬대. 그 후 3남매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장사에만 매달려 살았다는 슈퍼우먼. 그때는 4시에 나와. 새벽에? 네. 저녁에 막차 올 때까지 11시. 막차 올 때까지. 그리고 마치고 나면 막 12시.
그게는 막 이제 손님 없으면 이제 어디 뚝 나누고 또 좀 누웠다가 또 일 나가고 젊으니까 뭐 그때는 뭐 그래도 걔한테. 그렇게 장사를 한 지도 40여 년. 아직도 직접 칼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칼질하던 모양대로 굽었다는 손마디. 그 주름마다 고단했던 세월이 녹아있습니다. 그때는 젊으니까 빠르고 일을 하면. 그럼 지금은 안 빨라. 지금도 빠르시는데. 안 빨라. 젊은 시절보다 힘은 좀 달려도 쫄면에 쏟는 정성과 애정은 변함없다는 슈퍼먼. 살얼음 띄운 시원한 냉쫄면과 딱이네요. 든든한 온쫄면 역시 단골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메뉴였습니다. 어머, 맛있겠다. 저 비빔만 했는데 아 매운 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 뭐를 할까 하다가 그래 이제 냉을 했어. 그때 여름이라고. 또 되게 좋아하더라.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딱 겨울 되니까 또 따뜻하니 뭐 할까 이러다가 또 따뜻하니. 거기에 뭐든 푸짐하게 담아줘야 성에 찬다는 슈퍼우먼. 큼직한 그릇 가득 세 가지 쫄면이 나가면 손님들은 금세 옛 추억에 잠깁니다. 기포하고 그대로네요. 아기 때 먹던 맛이랑 지금 맛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옛날이랑. 어머니도 담그세요? 네. 아, 예, 물론, 울산에 사는데, 한 지나갈 때마다 꼭 들려서 먹었는데, 오뎅도 맛있고, 쫄면도 맛있어요. 결혼해서 남편이랑 저희 네. 애가 지금 23살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손자까지, 이렇게 저희 아들까지 다. 소박한 쫄면 한 그릇에 그리웠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자주 오셨어요. 와, 같이 오셨구나. 네. 네. 아, 갑자기. 추억. 네. 추억 맞지? 아. 네. 안 돼. 부모님 생각나실 때마다 또 오시겠네요. 누군가는 그리운 가족, 보고 싶은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이곳을 찾기도 하고 추억이 가득한 곳이네요. 또 누군가는 이곳에서 평생 기억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갈게요. 잘 가세요. 안녕하세요. 언니한테 전화하고 전화하고 가더라도 꼭 전화할게요. 그래요. 옛날 손님들은 또 친구였다. 친구 없고 딸내미 없고 막 아들 없고 그렇다. 가족이 막 그 엄마들도 와가 아이고 우리 아들 여와 애 많이 먹이지 계속 막 이리 쌌거든. 그 덕으로 살았지. 그 덕으로 막 고생도 이제 아프고 그 덕으로 사는 기라 이웃 사람들 덕에. 하지만 그 많은 추억이 다 사라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편해질 만하니 막 저리 아파 보니까 막 아이. 그 이제 중간에 한번 들어갔다 와야 돼. 막 퍽 들어가 막 후다닥 밥 같은 거 안 치고 막 해주고 그래 이제 또 나와야 돼. 지금은 이제 막 할배 혼자 있으니까 못 나오지. 그래 안 할래. 긴 세월 장사에 남편 간병까지 하다가 덩달아 건강이 나빠져 몇 년 전에는 1년 동안 문을 닫기도 했다는데요. 할매 왜? 비빔 하나, 온 하나. 할매 온 색이 있어요. 뭔가 다정한 느낌이 드는데요. 누굴까요? 할매라고 부르네요. 네. 할매. 손녀딸. 에이, 친누녀? 손녀딸이에요? 손녀딸. 바로 슈퍼우먼의 손녀인데요. 할머니의 인생과 다름없던 가게가 문을 닫는 걸 지켜볼 수 없었다는 손녀. 단골들의 응원과 손녀의 도움으로 1년 만에 가게는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얼마 됐노? 아,
4년이나 됐나? 와, 빨리다. 난 어제 아래 했는데, 눈에. 와, 벌써 그리 됐나? 아, 놀러 오면. 놀러 오면. 애기들 먹는 그 육수에 그냥 면만 이렇게 담가서 주는 거 있는데, 그거 좋아해. 같이 하니까 어때요? 할머니나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아해, 진짜 좋아해. 어떤 점이 좋아요? 잔소리 하는 게 좋지. 할머니 잔소리는 정겹죠. 이렇게 곁에서 도와줬던 손녀 말고도 의지가 됐던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슈퍼우먼. 손님이 잠시 뜸한 사이 가게 문을 닫고 할머니와 손녀가 길을 나섰습니다. 바로 슈퍼우먼의 또 다른 후계자가 있다는 가게인데요. 후계자요? 슈퍼우먼의 손맛을 꼭 빼닮아 쫄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분. 이야, 느낌이 울죠? 좋았대. 엄마. 1대, 2대, 3대. 우와. 드디어 쫄면 3대가 모였습니다. 따님. 엄마에게 쫄면을 배워 근처에 분점을 차렸다는 슈퍼우먼의 딸. 우와. 진짜. 무려 3대는 모였다 하면 쫄면 얘기로 바쁘다는데요. 네 장이 맛있나 우리 장이 맛있나? 우리 장. 아니야 우리 장이 더 맛있어. 누가 수제자예요? 민감한 질문에 긴장되는 순간. 아 언제 쪽일까요? 슈퍼맨의 과연... 수제자는 누구? 딸님은 네? 아니에요. 신랑한테 다 밀어붙게는. 사실 처음에는 자식들을 말렸다는 슈퍼우먼. 일이 된다고 내가 가지 말아. 네. 어머니 손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많이? 좀 미안하죠. 뭔 미안함? 미안하죠. 이렇게 손이 부러져 있는데 제가 도움도 못 주고 이러니까. 그래 많이 좀 미안하죠.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뭐든지 혼자 다 하셨어요. 야채도 혼자 쓰시고 새벽에. 그리고 육수도 혼자 내 만드시고 준비도 항상 혼자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새벽에 가서 할 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3대가 똘똘 뭉쳐 함께 이겨냈습니다. 우리 손녀 딸 닮았다. 할매 닮았는데 아니다 손녀 딸 닮아 이쁘다. 아이고 오랜만에 나오니 멋지네. 예, 좋다. 나 이거 처음 보네. 하나 둘 셋. 사진 찍는 슈퍼우먼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가족들과 장사를 하고 싶다는 슈퍼우먼. 평생 오늘처럼 꽃길만 걷기를 기원합니다. 순자야 그동안에 고생했다. 앞으로 또 더 행복하게 살아가자.